찍어주신 이 사진은 장화를 돌려보내시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혼수님이십니다. 가운데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혼수님이십니다. 모두 혼수님께서 신고 계시는 신발을 보세요. 무엇을 신었습니까? 네, 그래요. 박무들과 똑같은 운동화를 신으셨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혼수님께서는 무엇을 신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병무들과 똑같이 운동화를 신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셨기 때문일까요? 네, 그래요. 병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숲 자체가 우리니 그리고 우림솔 장모님께서 우리솔부터 동무들과 똑같이 생활하셨다는 걸 장화를 돌려보내신 이야기 이따라 말하기를 한 다음에 장화는 어떤 신인가? 그러면 온몸이 생각하셨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제일 어려운 일을 맡아하신 이야기 그리고 군사야 용숙이 온 동무들 위대한 모신님께서 지내신 이 거매한 풍모가 우리 한밀 여성용은 김동숙 수업을 하면서 왜 동무들은 장화가 없었는가 그때 우리나라의 그 형편에 대해서 더 강조시켜줬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생이 바로 인민의 아들로 태어나지요. 이 우리 누나들이 생활을 벗으면서 우리 인민들이 언제면 잘 살게 할까? 또 이 일을 힘들게 일하시는 이런 농민들을 벗으면서 자기보다 먼저 수급심으로 참고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신 이런 인민들 분노 또 다른 우리 어린이들과 똑같이 생활하신 이런 인민의 아들로서 김경복 동무들 소원이라고 진행하시니 마침쯤 나와서 동무들의 자기 소속을 물론 동무들의 청소까지 나고 해주신 것 같고 빨리 모입시다 빨리 모여야 되겠습니다 솔비 오늘 솔비 청와대께서 모든 동무들이 아침 기대 준비 사업도 진행하고 생산에 참가했기 때문에 오늘 생산에서 한 건에 단 한 건의 솔비 어제도 없이 100% 생산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특히 모범으로 본다면 이주에서 고능별 황순이 동무들 모범 쪽으로 참가했습니다. 모든 동무들이 내일 생산에서 이 동무들 모범을 따를 위해서 생산에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에서 제기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생산문화 생활문화 아무리 지금 현재 정신장애 좀 다이게 기대해 놓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의 생활조건, 생산조건을 정확히 우리가 보장하는 게 저를 비롯한 여기 사업반정들의 임무가 매우 크다는 건 그래서 항상 꾸리고 관리하고 이런 사업을 이 주선을 틀어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 그게 기본이고 끝났습니다.
풍사발을 쓰겠는데 그만 봐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동일 동지께서 중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신문 방송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오방국 동지를 접견하시고 진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중도 쌍방은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조선 측은 육자회담이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 타결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된다면 앞으로 육자회담에 나갈 용의를 평용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불후의 고전적 노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라고 발표 9돌 시대를 날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강철의 신념과 의지로 우리식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오신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사승이란적 업적을 감히 깊이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선군의 지시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볼파른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발표하신 거다. 나의 마음이란 Wounded soldier? He's lost his arms. His arms. His arms. After she covered the hand grenade. With covered hand grenade? Yes, grenade. His body in the military. Military exercise. Yes. He covered the hand grenade under his stomach. Yes. Yes. Very brave. I think he has wounded where? The stomach wounded? He has wounded No. He lost his both two arms. His two arms. Yes. So your sister has married a man who hasn't got the arms. Yes. I see. Yeah. I think that they are proud of our family, not only our family, but also our youth. I see. Why your sister married your brother in law? Why did your sister get married to your brother in law? Brother in law. My sister loves my brothers in law. Of course, they married because they love each other, right? Yes. Now, Mr. Rigisu, did you get married? Are you single? Are you married? Then why did you get married with your wife? Let me ask you once again. Please, baby, follow me. Your wife follows you? No, that's not. You follow your wife, right? All the time. Ah, 고맙습니다. 아, 나 이제 어느 길이야? 땅? 여기 안 돼. 그치. 여기다 가만 있으라. 여기다 놀아요. 보셔야지. 알아. 아, 잠깐만, 이거 보고. 그리 때문에 우리 손녀들까지도
미국 죽이라는 그 소리 한단 말이야. 내가 배워줘서. 거기나 여기 앉아. 비행기 12대가 들어왔단 말이야. 둘이 앉아 공부하는데 폭탄 던지면 하니까 학교 절반 이상이 무너지고 불붙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던 게 많이 죽고, 그 다음에 학교가 완전히 불붙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그 폭탄에 처음 맞으니까 그렇게 되지. 그 다음에 그날 우리 집도 아예 폭격에 맞았는데, 그날 나의 아버지, 나의 형님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 폭격에. 그는 그 어머니 혼자인데 폭격이니까 비리한데 가니까 집은 다 불붙고 있는데 한심하죠. 그런 감정에서 그런지 내가 그 금강계선 차 넘어서서부터 미국 아이들하고 쏠래기 했는데 감정이 다른 게 없지 뭐. 하지 눈에서 불이 나고 그저 엎어져 죽는 거 보지 뭐 여기서. 얼마나 그 내 정말이 원수의 복수를 한다는. 아주 이게 막 열이 올라서 큰 눈에서 그저 푸짝푸짝푸짝푸짝 하며 그 감정이 다른 게 없습니다. 아주. 서대로 다니면서 사격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제 서대 다니면서 사격 경기를 했는데 우승을 맞아서 1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저에게 자신의 전쟁에서 겪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 자식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들었어도 우리 시아버지 얘기를 내가 전쟁을 겪지 못했지만은 우리 시아버지 얘기를 통해서 미국 놈들이 얼마나 우리 민들에게 재난과 불행을 주시는 원수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정말 우리 인민이 미국 놈들한테 당하는 그 모든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되풀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우리는 어쨌든 미국 놈들을 이 땅에서 무조건 소멸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며 일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꽃피는